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조금 뜬금없는 일본인 탑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일본인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일본의 J-POP이라고 해서 일본 음악을 몰래몰래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음악을 트는 게 금지가 돼 있거든. 아마 지금도 그럴 거야. 지금도 그런지 정확히 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뭔가 이제 라디오나 이런 데서 일본 음악 자체를 트는 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일본 음악, J-POP이나 J-ROCK을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J-POP 동호회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나우누리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막 MP3로 음악 같은 거 진짜 이빠이 이제 꾸어 가지고 그걸로 몰래몰래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좋아했던 뭐 일본 그룹이라고 하면 뭐 라르크 앙시엘이라던가 뭐 비즈라던가 엑스재팬도 있었고, 거진 음악인데 팝그룹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지만, 이게 락그룹이 약간 일본은 그 당시에 주류여갖고, 그 당시엔 약간 문화적인 파워가 일본 쪽이 조금 더 강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내가 중학생 때니까 거의 뭐 20년 전이죠. 근데 20년 지난 지금은 보면 오히려 일본이 한국 음악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빅뱅이라던가, 뭐 BTS라던가,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엄청 높잖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좀 한쪽은 좀 닫혀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한국에서 일본 문화는 닫혀있는 느낌이 들고,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열려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일본인 연예인이나 이렇게 아티스트 중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일본 뭐 영화나 이런 거좀 찾아보는 편이라서, 드라마라던가 음악이나 찾아듣는 편이니까 조금 많이 알긴 하는데, 이렇게 그런 이유로 이제 한국 내에서 일본인들의 그런 뭔가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만 유명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아라가키 유이는 충분히 한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 작품으로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게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유명한 그 작품 내에서 이제 부부로 나왔던 호시노 겐이라는 남자랑 아라가키 유이가 결혼을 한다는 걸 내가 어제 저녁에 술 처먹다가, 술 처먹어서 라방하다 내 듣고 내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좀 이렇게 재밌는 게 뭐가 재밌었냐면, 나는 잘 몰랐는데 일단은 아라가키 유이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생각보다 나이가 88년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아라가키 유이를 봤던 거는 그거 아빠 딸의 7일간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봤는지 모르겠어. 왜 봤는지 모르고 지금 봐도 뭐 이렇게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좀 유치한 느낌이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뭔가 이제 감정선이 쓸데없이 오버되고 유치하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뭐그 드라마도 딱 그래서 아빠랑 딸이 이렇게 영혼이 바뀌는 그런 희한한, 그냥 뭔가 좀 뻔하잖아. 뻔하고 희한한 전개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성과 이런 것들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그때 아라가키 유이에 대해서, 그때는 아라가키 유이도 이렇게 크게 인지도가 크진 않았으니까 그때 잊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뜬게그 리가라이 때 뜨게 된 거죠. 아라가키 유이랑 사카이 마사토에서, 사카이 마사토가 연기를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뭐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남자 배우는 오다 기리쥬를 제일 좋아해. 개인적으로 오다 기리쥬를 제일 좋아하지만, 사카이 마사토의 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게 부정할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사카이 마사토의 그 연기 짤방, 이제 리갈 하이에서 이제 그 거대하게 부푼 미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형시킵시다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게 있거든. 그거는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면서 따지고 보면 아라가키 유이가 거기서 이제 떡상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원래 이 여자는 보면 아라가키 유이는 또 오키나와 출신이에요. 오키나와 출신. 그래서 오키나와면 이제 희한하게 이쪽에서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 오키나와에서 유명한 사람, 대표적으로 오키나와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우리 때는 거의 레전드 찍은 사람이 아무로나미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오키나와 출신이고, 아이돌 중에서는 스피드라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키나와는 이게 역사가 조금 다르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자기를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키나와인이라는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고. 오키나와 쪽에서는 최남단에 있는 섬이거든.
그래서 보통 그쪽에서 연예인으로 데뷔하게 되면 오키나와 액터스 스쿨이라고 굉장히 큰 학교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정작 아라가키 유이는 오키나와 액터스 스쿨은 맨날 다 떨어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뭐 다른 거 이제 오디션 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작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 리가라이 때 인지도 딱 올라가고 마지막에 개떡상하게 되는 게 방금 말한 그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그 드라마로 이제 완전히 개떡상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건 호시노겐도 마찬가지야. 호시노겐도 약간 보면 약간 뭐 유재석 닮았는데 그 사람도 그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뭔가 필모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았거든. 내가 그한번다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아라가키 유이랑 호시노겐의 결혼이 뭔가 아라가키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필모라면 다 봤거든. 다 봤는데 호시노겐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는 좀 늦게 데뷔했어. 이 친구가 좀 늦게 데뷔했고 나이도 8을 닥디거든. 그별 그런 게 변변찮은 게 없다가 그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거 한 방울 떡상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티스트로서 승승장구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곡이 이제 코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불러. 이거 그 슈퍼주니어의 규현도 자기 콘서트에서 이걸 부르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 뭔가 느낌이 좀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게아 복돌이 또 지랄한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말 그대로 진짜 그 전업주부라는 걸돈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뭐 계약 결혼이라고 하면 계약 결혼을 할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로 이제 결혼해서 합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내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 이것도 이거는 내가 다 봤어.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거하고 리갈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다 재밌게 본것 중에서 아라가키 유이가 또 희한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 소식을 듣고 나도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일본에서 보면 약간 좀 이런 조합이 조금 희한하게 좀 있는 것 같아. 뭐라고 할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 저 여자는 누구랑 결혼할까? 궁금하잖아,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한국의 아이유나 이런 사람 누구나 결혼할까?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이 조합이 약간 좀 뜬금없는 조합들이 좀 많아. 뜬금없는 조합. 그래서 뭔가 보통 내가 항상 하는 얘기로 사람은 이제 끼리끼리 만나게 되잖아. 보통 일반론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뭐. 만날만 하니까 만났겠지라고 할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일본 같은 데서 보면 내가 일본에서 좋아했던 여 중에 아오이 유인가 한국에서는 그 극우 논란에 휩싸인 여잔데 여자가 되게 이쁘거든. 걔가 되게 청초하게 이쁜 애였단 말이야. 근데 걔가 뜬금없는 그 개그맨 아저씨랑 결혼했거든. 진짜 뜬금없게. 그러고 야 저것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라가키 유이 호시노겐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에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호시노겐도 그 도망친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 이후부터는 완전히 개떡상을 했더라고. 그래서 둘이 뭐 나이 차이가 호시노겐이 81이고 아라가키 유이가 88년생으로 알고 있고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둘이 또 이제 결혼 전제를 또 오래 사귀었나 봐또 나름 오래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한 거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아 씨발 결혼하는구나 아 씨발 부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얘기를 했는데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아라가키 유이가 나 키가 좀 크거든요. 일본 여자치고는 키가 168이란 말이야. 근데 호시노겐 애도 또 168이거든. 그러니까 아야씨 약간 좀 그래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확실히 좀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있어. 그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랑 비교했을 때 약간 피지컬 키를 좀덜 보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는 상대적으로 키나 능력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일본 여자들은 키나 뭐 능력을 조금 덜 보는 대신 남자 얼굴 좀 밝힌다는 느낌이 들고, 일본 살다 보면 일본 여자는 잘생긴 남자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그냥 보다 그냥 좀 배가 아파가지고 호시노겐이랑 결혼한 얘기 듣고 그냥 뭔가 좀 배가 조금 아프더라고. 뭐가 조금 배가 아파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뭐 별거는 그냥 결혼 이야기긴 한데 항상 이런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뭔가 좀 결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틀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아름다운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하게 되면 또 결혼도 그렇게 쉽게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 서로 사랑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 아름다운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결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